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머나먼 제주도에서 제가 바로 톱장절개라는 친구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요 찍기가 작고 다리 마디마디에 가시가 굉장히 많고 다리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굉장히 독특한 개입니다. 그 친구를 바로 제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릿. 너무 추워. 정신 놀 것 같아. 대기 중. 야, 저기 진짜 벌써 하고 계시는데 이제 자격증을 이제 땄기 때문에 이제 강사님들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프로 캠으로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날이었고 이제 톱장절개를 잡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찾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독가시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좀 커 보여서 제가 신호를 줘서 이렇게 불빛으로 신호를 줘서 이제 까망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족대로 잡아주셨고요. 후방에 잡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독가시치는 말 그대로 이제 독이 있어서 이제 지느러미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탐사 이런 걸 했습니다. 저는 얕은 수심을 좀 공략을 했고요. 갈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잘 보면 돌멩이 색깔이랑 똑같은 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 머리를 쳐봤고 문어를 다리를 잡고 올렸습니다. 갈고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문어를 잡았는데 돌문어였고요. 진짜 생각보다 진짜 컸어요. 최소 1kg에서 1kg 넘었을 거예요. 1kg에서 1.5kg 사이였을 것 같고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인공인 오늘 목표물인 톱장절개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깊어서 제가 잠수를 살짝 해가지고 귀엽고 잡았는데 처음에 놓칠 뻔했었고 다리를 붙잡고 다리가 잘리더라도 우선 잡아보겠다는 심념으로 와 끝까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 내가 잡았지롱.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직접 스킨 에너지를 해서 잡았다는 사실 그래서 잠수를 해서 또 망에 넣었습니다. 직접. 야 친구! 잡아! 잡아 야 친구! 잡아!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스킨 에너지로 성과를 직접 스스로 한 거 보셨죠? 아 뿌듯하고 이제 올라가서 보여드리고 여자친구랑 마시는 거 먹을게요. 아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남자친구. 자 여러분, 아까 잡았던 물고기 두 마리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 이건 뱅에돔이에요? 우와. 자, 이거는. 야, 귀엽다. 근데 고급 어종 아니에요? 네, 이게 뱅에돔하고 진짜 섞였어. 많이 헷갈리는 그런 거예요. 딱 보면 나도 이거 그 긴꼬리 뱅에돔인 줄 알았어요. 긴꼬리 뱅에돔은 여기 이렇게. V자로.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까맣거든. 근데 긴꼬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뱅에돔. 눈을 보면 눈이 노랗죠? 네. 뱅에돔은 눈이 파래요. 아. 얘는 뭐예요? 황주의 깜찌. 아. 잡어인가요? 네, 잡어죠. 자. 핸드폰 던지면 방생 유튜버.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작은 상이 있습니다. 어? 뭐, 네. 뭐예요? 뭐, 또 또 선물이 있어요? 선생님? 최첨단 네. 전자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 이건데요. 이거 뭐예요? 페루질러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발광등이에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아 물에서 나오면 꺼져. 아 우리 살 수 있겠다 저는. 가면 켜지고 켜지고 이렇게 손대면 꺼져. 들어가면 꺼져. 이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와. 여러분들, 와 이게 톱장절개입니다. 와, 제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처음 듣자마자 스킨 에너지를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한번 함께 해봤는데 진짜 발견해서 제가 직접 잡아봤습니다. 얘네가 이게 보면은 찍기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다리가 굉장히 길고 다리 끝이 엄청나게 사마귀처럼 날카롭고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바위개잖아요. 바위개 중에서도 좀 다리 힘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크기도 크고. 근데 얘네들이 바위에 그 강한 파도에서 어떻게 붙는지 제가 손에다 보여드릴게요. 약간 징그럽게 붙어요 얘네가. 약간 무서워.
어? 안 하는데요? 예,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얘네가 지금은 힘이 좀 빠져서 그런데 그 진짜 그 에일리언이 그 머리에 확 붙는 것처럼 얘네가 원래 쪼우거든요? 무튼 그렇습니다. 안 하네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여러분들 얘네도 잘 보면 도둑개처럼 스마일 개처럼 이렇게 점점 입 이렇게 있네요. 약간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얘가 그 이게 바위개과잖아요. 이 바위개 친구들은 이렇게 치는데 오 이거 아파 상처야겠네. 그거 같이 물어요. 에일리어 그거 같이. 저 해볼래. 얘 사람 보는. 방금 당했어. 상처났어요. 여기 피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가운데. 아 여기 상처났네. 네. 여기 찔렸는데 왜 여기가 피가 나지? 어제 났어. 이 친구들이 쪄서 먹어도 맛있고 끓여서 먹어도 맛있고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오늘은 저희가 지금 새벽 3시여서 먹지는 못하고 내일 아침 숯불로 구워다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뭐 하는 거야? 쭉쭉해서 떨어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네 여러분들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빨리 손질 해놔. 누가 네 자기야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아침이 됐고 헌터빵님이 손질을 다 해주셨어요. 이 첩장절개랑 그리고 우리 까방님께서 전에 잡아놓은 거 얼려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크레이피쉬입니다. 제주산지 크레이피쉬. 와우 이번에는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것처럼 숯불로 이걸 먹게 되었사옵나이다. 야 대로 올린다 하는데 멈추다 도망가. 응? 너 살쪘다. 물시고기냐 진돗개나 섞인 거냐. 다리가 짧긴 한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숯불로 씻고 있습니다. 잡아오신 거야? 아니 우리 준비해놓은 거예요. 야 크레이피쉬 드디어 한번 올렸어요. 와 크레이피쉬는 그냥 통째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와 이건 진짜 개미쳤어요. 짜내버려 추베르. 쟤는 먹힐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자 여러분 저도 먹어볼게요. 지금 비주얼이 좋아요. 근데 껍데기는 안 먹을 거고 저는 살만. 껍데기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 맛있어요. 더러운 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다리살? 다리살이 진짜 맛있어요. 와 쫄깃쫄깃하다. 여기... 와 크레이피쉬. 크레이피쉬 해체식. 이야. 오. 와 미쳤다. 오. 미쳤다. 예. 여러분. 부르님이 여기 계속 크림 파스타 만나. 부르님 엄청 좋아요. 이게. 진짜 맛있어 저거. 락이 많이 먹어. 직접 잡은 거. 좀 시끄럽다. 그쵸.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와. 야 좀 조용히 해. 아 미안해. 이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많이는 못 먹게요. 조금만 이쪽만 먹어볼게요. 와. 오씨. 이제 안 먹어도 돼요. 와. 이게 안 먹어도 돼. 아 이제 썩었어요. 와. 자 내장이고 다른 분들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고르면 드세요. 아 예, 제가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다. 아, 동갑이지? 아, 그럼. 그럴까 막. 자, 초베르. 초베르. 저거 내장 찍은 거예요, 여러분. 리얼 정물의 법칙이다. 우와, 소리. 와, 큰. 그 눈 감게 된다니까 저렇게. 우와. 눈 좀 떠. 아, 울게. 자, 해서 오늘 우리 까방님이랑 우리 키트의 보건님 그리고 펀터빵님이랑 크레이피쉬랑 아이 크레이피쉬가 목장이 아니고 톱장절개랑 크레이피쉬 먹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